아파 팔찌시계 만들기입니다. 팔찌시계 만들기에 쓰이는 아파 재료들은 레이스꽃, 당근꽃, 가막살, 꽃마리, 청아향초, 알리섬, UV액, 자외선 주사기입니다. 팔찌시계에 쓰이는 아파는 주로 물 올림을 하여 색이 선명한 작은 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약간의 UV액을 반지에 발라줍니다. 아파를 예쁘게 배치합니다. 이때 아파를 옮기면서 이쑤시개 등의 도구로 아파를 찌르지 않도록 이쑤시개의 끝쪽 옆면에 UV액을 조금 묻혀 옮기도록 합니다. 아파의 상처가 난 부분은 반지 바닥의 검은색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브이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잘 펴바릅니다. 다시 유브이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잘 펴바릅니다. 유브이액은 자연 건조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UV 조사기를 사용합니다. 초벌구이는 아파가 반지에 잘 고정되도록 합니다. 두벌구이는 UV액으로 아파를 잘 덮어줍니다. 세벌구이는 UV액으로 볼록한 볼륨을 살려줍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